본문 2를 한 줄로 요약하면 조지와 내용 요약 1번. 2번. 한번. 풍등에 맞춰줘서 제안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자, all right. 뭐라고? 자, alright은 여기서 괜찮으니란 얘기보다는 분명히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자, perfectly, except, 예외, 제외하다, tragic, average, intelligence, 지능, burst, 폭발하다, 돌발하다, way, normal, 정상적인, 핸디캡, 약점이죠, 장애. concentrate, wear, 착용하다. at all times, be tuned to, 어디 어디에 맞춰져 있다. every 20 seconds or so. 20초나 그 정도 시간마다 이런 뜻이고, transmitter. 그렇죠. keep from ing. 피하지 못하게 하다. 막다지기 치. take advantage of는 unfair, forget. 있다. 그런 뜻이 되겠지. 있다. 자, go라고 하는 거는, 뭐, go도 뜻이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인 거지. 그치. 여기서는 기계가 작동하다. 뭐 종이 울리다 이런 말로 쓰인 거고요. For the moment, face, wait, hold down. 자, 문법적인 내용을 봅시다. 컴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지, 그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죠.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하고, mint 다음에 대시 생략됐네, 그치? She couldn't think about anything except in short burst. 잠깐 동안 분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2번은 that 이후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치? 그러니까 that 이하 전체가 다뭘 꾸며준 거다? 앞에 나와 있는 핸디캡 라디오를 꾸며준 거죠. 자,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의 귀에 있는 작은 핸디캡 수신기지, 수신기. 됐지요. 대열로 시작하는 구문 알고 있지, 그치? There were tears. 눈물이 있었다. 하젤의 뺨에는. 이거 잠깐 동안 느낀 어떤 감정 때문에 잠깐 눈물이 뺨에 흐른 겁니다. 자, 네 번째는 간접 의문문. She'd forgotten. 그녀가 잊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 Fort가 아니라 for지, 그치?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됐네요. That was a real pretty chair dance. 그건 정말로 예쁜 춤이었어요. 그들이 막 행했던. 뒤에 뭐를 행했다가 안 나왔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정말 예쁜 춤인 거지, 그치? 현재 분사, 비동사 없는 ing가 명사 꾸며주는 거지, 그쵸? big weight, 큰 무게. 무게가 무거운 큰 추지, 추. 그들을 holding them down, 끌어내리는. 본문 2에 들어가서 봅시다.
It was tragic, alright. 맞아요. 그건 비극이었어요. 아들이 끌려갔잖아, 그치? 아들이 끌려갔어요. 괜찮아요가 아니고, 맞아요. 그런 말로 쓰인 겁니다. 자, 그건 비극이었습니다. Alright, 맞아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조지와 하젤 부부는 couldn't think about it very hard. 그거를 열심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치? 깊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 부인인 하젤 had a perfectly average intelligence. 부인은 완벽하게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했느냐? 민트 다음에 돼지 생략됐다 그랬지, 그치? She could not think about anything except in short burst. 짧은 시간 동안에 뭔가를 분출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지는요, while his intelligence was way above normal, 그랬어요. 훨씬 더 정상적인 것 이상이었지만, had a little handicap radio, 작은 핸디캡 라디오가 그의 귀에 착용돼 있었고, 관계대명사 대 주격 이후가 little handicap 라디오를 설명해 주는 거지. 어떤 라디오냐? 그가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작은 핸디캡 라디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He was made by law to wear it at all times. 그는 법률에 의해서 항상 그거를 착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라디오는 was tuned to 어디 어디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었다? 정부의 트랜스미터, 송신기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Every 10 seconds or so, 매 20초 정도마다 그 송신기가 send out some sharp noise, 어떤 날카로운 소음을 보내곤 했어요. 왜? To keep people like George. 조지 같은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두뇌 이용을, 부당하게 두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지 같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소음을 그 수신기가 20초 정도마다 보내곤 했다 이런 얘기지. 다음 페이지 가서 조지 앤 하젤, 이 조지와 하젤 부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here were tears on Hazel's cheek. 이 하젤의 뺨에 눈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she'd forgotten for the moment. 그 순간에 그녀가 깜빡 잊었어요. 왜 그녀가 울고 있는지도. 발레리나스 댄스드 어크로스 텔레비전 스크린. 발레리나들이 TV 화면 전체에서 춤추는 장면이 있었어요. Booth went the transmitter in George's ear. 조지의 귀에, 또 그, 날카로운 소음, Booth, 이런 것들이 그 수신기, 수신기에서 올린 거지, 그쵸? 됐죠? Gone were his thoughts. 그리고 그의 생각도 사라져버린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가 쓰여진 거지. That was a real pretty dance. They just did, said Hazel. 이게 이제 버스트 순간인 거지, 그치? Hazel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건 그들이 방금 전에 한 정말 예쁜 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지가 뭐라고? 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That dance, it was nice, said Hazel. 하젤이 얘기했죠. 저 춤, 저거 멋있다고, 이렇게. Yep, 그래. 라고 또 조지가 말을 했습니다. He tried to think a little about the ballerinas. 그가, 조지가 뭐 하려고 했었어요? 그 화면을 가득 채웠던 자기 아내가 예쁜 춤이라고 얘기했던 그 발레리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죠. They weren't really very good. 그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발레리나들이. Anybody could have done.
누구라도 할수 있었을 텐데. As good a job. 여기 뒤에는 as the ballerinas. 이런 말은 생략된 거지. 누구라도 발레리나만큼 그 정도는 할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조지가 생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They had big weights holding them down. 여기 지금 발레리나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큰 추가 있었어, 추. 그들을 holding them down.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큰 추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발레리나들도. 발레가 되겠어, 그게? holding 같은 건 현재 분사로서 big weight를 꾸며주는 거고요. hold down은 이어 동사잖아, 이어 동사.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이어 사이에 목적어 나와야 된다. 대미 그래서 나온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they couldn't jump high. 그 무거운 큰 추가 있으니까 뛰어 오를 수도 없었던 거죠. 게다가 they had masks on their faces. 발레리나들은 얼굴에 마스크도 쓰고 있었대. So that 그래서 no one might see the beauty inside. 그 안에 가면 안쪽의 아름다움을 아무도 볼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얼굴에 또 가면을 썼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